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떠는 방송입니다. 가끔 옆길로 새기도 하지만 늘 알차게 떠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고 유튜브와 아이튠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작수사의 힘입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아직도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 아직도. 아니 그거 나 이제 페북 관리하는데 그 댓글 누가 처음 쓴 건지 이제 몰라. 정리 좀 해놨을 거랬나 봐.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어. 아직도 그 사과 박스로 한 박스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냥 내가 처음이라고 느끼면 드리면 되는 거죠. 좀 그 이제 알아서 손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접니다. 저 첫 댓글인데 그림책 보내주시나요? 뭐 이렇게. 자,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엄청 바빠질 예정의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생감자입니다. 야, 생감자다! 네. 봄, 춘, 자를 쓰는 춘기입니다. 아, 사춘기 책방에 봄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보러 가세요. 초록초록합니다. 요즘 인기 폭발입니다. 아, 장안의 화제, 휘리 작가 전시. 아, 그렇구나. 오늘 생감자가 오랜만에 왔어요. 아니, 이거 방송이 저 이제 맨날 듣잖아요. 이제는 멤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너무 자주 바뀌어. 라스 체제라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도 그 스케줄에 있어서 본인의 호흡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고정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쭉 나오시고 또 약간 무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네, 저는 저희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오래 가려면 뭐 어쨌든. 근데 대신 뭐 멤버 수를 많이 늘리지 않고 제한된 멤버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작년 12월에 돌아가신 일본의 그림책 거성 안노 미츠마사의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오늘 수다 떨 그림책은 2001년도 비룡소에서 나온 즐거운 이사놀이, 2001년도 미래아이에서 나온 여우가 주운 그림책 시리즈 중 훌륭한 사형제, 그다음에 2006년 한림 출판사에서 나온 여행 그림책 시리즈 중 덴마크 편, 그다음에 2006년 비룡소에서 나온 이상한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먼저 안노 미츠마사에 대한 작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노 미츠마사는 1926년 시마네현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화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1944년 공업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타다쿠마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45년에 징병되어서 상륙하는 선박에 은닉장을 건설하는 데 종사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교원 자격 없이 46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고 그 후 야마구치 사범학교에서 수료해서 미술교사 자격으로 1949년에 도쿄로 상경, 그 미타카시에서 아마 토토로 숲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1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일러스트레이터, 북 디자이너로도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이때는 먹고 사는데 되게 급급했던 때라 사실은 그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기회라는 되게 유명한 미술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전람회나 이런 회원으로 계속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했어야 됐는데 소속만 돼 있고 작품 활동을 거의 못해가지고 그리고 60년에 탈퇴를 했다고 해요. 그 35세가 되던 해에 교사를 관두고 1968년 42세에 이상한 그림책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5세에서 42세
이제 사이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북 디자인으로 생활을 하셨던 거죠. 이상한 그림책으로 데뷔를 하고 이 책이 1961년 본인이 프랑스를 여행할 때 봤던 애셔의 그림에서 큰 영향을 받아 불가능한 도형의 이상한 세계를 그려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 뒤에 유명 작가의 책, 비중 있는 시리즈의 북디자인 뿐만 아니라 오사카 브릭 국제 아동 문학관의 심벌 마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2001년 고향인 스와노 마치에 안노 미츠마사 미술관을 개관하고 유명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2017년 교토부에 있는 교단코시에라고 하는 도시에서 숲속의 집 안노 미츠마사관을 또 상설 개관하게 되어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1974년에는 예술선에서 문무과학 대신 신인상,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 다음에 뭐 산케이 아동문학상,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타셨고요. 바다 건너 혼북상, 케이트 그린어웨이 특별상, BIB 황금사과상,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그래픽 대상. 이게 라가치 전시인이었을 때 탄 그 대상이셨고요. 일본 그림책상 뭐 등등 타셨는데 가장 위상이 높았던 건 1984년에 타신 안데센상이죠. 탈 수 있는 상은 다 타신 거예요. 아, 아쉬운 건 이때 린드그렌이 없었어. 린드그렌이 있었으면 케이트 그린어웨이가 뭐 그 논란이 있었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자국의 자국민 위주로 되게 주는 상인데 이게 외국인한테 특별상을 줘가지고 조금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거는 나라에서 훈장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 문화공로상 해가지고 훈장도 두 번이나 받고 그다음에 문학적으로 되게 가치가 높았던 기쿠치 히로시상, 히로시라고 하는 문학상 쪽에도 받았고 심지어는 바둑을 좋아해서 2007년 오오쿠라 키치로상이라고 하는 바둑상도 수상했다고 해요. 뭐야? 천재야? 다 있으시는 건데. 작년에 2020년 12월 24일 간경변으로 향년 94세로 별세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탈 수 있는 상 타신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작가였던 거죠, 사실은. 해외판에서도 권위가 있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북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권위를 자랑하던 작가고 스스로도 자부심이 되게 많았고 위키에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사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하면서 그 인맥 관리한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목록이 나오더라고. 누구랑 무슨 관계가 누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누구랑 관련이 있었나, 누구의 작업을 주로 했나. 근데 막 유명한 소설가라던가 뭐 예술가, 그 다음에 수학자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수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가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수학 그림책을. 실제로 본인이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저서를 장정을 꾸미거나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작업을 뭐 한다거나 그래서 교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20세기 초에 어떤 전인 인간 상이었지 않아? 안나 대신 그림책들도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저는 나중에 주제 범위가 천동설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행 그림책도 만드시고 삼국지 그림기행 이런 책도 있는데 집에 소장만 하고 있네. 보지 않고. 삼국지? 삼국지에 막 배경이 된 뭐 중국 이런 데 그림기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책? 저는 한림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 작가의 작업실이라는 책 거기에 이제 안노 미스마사 소개글을 봤는데 그 전쟁 시기도 전쟁 시기였지만 그 왜 자기네 지역에서 선생님 하다가 어느 날 도쿄에서 온 이제 사립학교 학장이 교무실에 있는 안노 미스마사 그림만 보고 나 이 사람 섭외하고 싶다 학교에 얘기해서 교장 선생님 이거 기회다 도쿄로 가라 동경으로 가라 그래서 아 이건 기회다 그래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아 이게 이 작가님의 인생을 바꾼 계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막상 학장이 안 만나시고 맞아 네, 꽂아놓은 보디자처럼 하루 종일 있고 그 다음날도 밤까지 있었대요. 밤 9시까지 기다렸대. 이틀을.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이제 술 먹고 있었다가 왜 아직도 기다렸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저 즐기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은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아, 이제 이 학교는 글렀다. 그래서 빨리 다시 공부해서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원 시험을 그때 봐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됐네. 그랬다가
그 또 그 다음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서 제자의 그 학부모가 이 후쿠이카 쇼텐의 그 마츠이다 다시였어요. 사장이었대. 그래가지고 야, 운도 되게 좋네 말하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책 한번 같이 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표지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디 뭐 일 달라고 투과한 적도 없는데 그냥 어디선가 알아보고 연락이 와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신 분이군요. 될 사람은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 마츠이다다 씨가 발굴해서 이렇게 키운 또 그게 있겠군요. 네, 그래서 책 한번 같이 내보자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 보러 왔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어디서 저기 학원 수업하는데 이제 아이고 이재용 이렇게 딸이나 아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렇죠.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눈도 따르고 실행력이 좀 있고 약간 발로 뛰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잘 모르는 작가여가지고 저기 위키를 뒤졌더니 책이 216권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첫 그림책이 1968년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43세에 첫 그림책을 내셨어요. 맞아. 생각보다 조금 네, 그러니까 되게 늦게 그러니까 내신 거예요. 조사 생활을 꽤 오래 하신 10년 거군요. 10년 정도 넘게 하시다가 이제 돼서 야 40줄에 물론 이제 첫 책 전에 조금 몇 권 더 하신 게 있긴 한데 그래도 40줄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200권 엄청 거의, 열심히 네,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대까지 작업을 네. 계속 하셨으니까 맞아요. 대단히 이렇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하셨나 봐요. 진짜. 건강관리 문제뿐 아니라 초반에는 거의 연에 10권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거의. 집중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한 것 같고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머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쵸.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갖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으면 물고 놓지 않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확 또 전환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북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하기가.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시기가 되게 고단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면 생계를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부인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내가 이걸 언젠가 그만두고 나 근데 그 40살은 아니지만 30대 중반에 그렇게 온 사람 있잖아 김중석 작가 생각이 나더라고 약간 일선에 30대 중반에 부산에서 상경 아 대군가 아무튼 일선에 있다가 이렇게 확 다 집어던지고 난 그림 그릴 거야 뭐 이런 캐릭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어떻게 보면 생감자도 뭐 일선에 있다가 확 집어던지고 난 그림을 그리고 빨리 200 몇 권 내시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20권씩 내야 돼 지금 이제 90살까지 산다고 치고 근데 손이 되게 빠르셨나 봐. 이게 펜하고 수채화 아니야? 네 펜 수채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설렁설렁 그린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이 펜질이 펜질 이제 왜 여기 이제 또 그냥 이 펜질이라고는 모르고 저 여행 그림책 보면서 근데 여행 그림책은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 다른 그림책들은 또 밀도가 오락가락 하니까 주로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출간 안 된 그림책들의 완성도는 얼마나 될까 이게 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다 출간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엑기스만 나온 거잖아요. 출간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책들은 또 구멍이 슝슝 뚫린 그림일지도 모르겠다는. 근데 이 여행 그림책을 그리실 때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몇 장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본 사진 중엔 다 거의 풀밭에서 이렇게 스케치하시는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제가 아까 봤던 그림 에세이도 거의 채색 없이 라인으로 그냥 이제 연세 드시니까 이렇게 팔에 힘도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기기에 되게 기분 좋은 그런 그림들 손 글씨로 다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나도 예전에 무슨 놀이 관련된 아이들은 옛날에 뭐 어떻게 놀았을까 이러면서 그 아이들 놀이를 보여주는 그림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안노미츠 마사가 한 거.
굉장히 선보다는 이렇게 면으로 수채화로 해서 이와사키 치히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까 마지막 지금 후쿠잉캉에서 나온 책 표지 봐도 그림이 좀 고미타로 풍?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표지만 봤을 때. 또 이렇게 다양하게 팬 아닌 그런 그림도. 맞아요. 맞아요. 꽤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수려하다 그림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자, 일단 우리 책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네. 먼저 즐거운 이사놀이.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단 말인가. 띠놀이. 이것은 수학 그림 동화의 1권 즐거운 이사놀이입니다. 이게 수학 그림 동화가 있고 또 수학 동화. 동화가 따로 있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즐거운 이사놀이라고 비룡소에서 나온 수학 그림 동화의 시리즈고요. 세 권짜리인가? 우리나라엔 다섯 권. 아, 다섯 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곱 권. 죄송합니다. 아, 일곱 권까지 나왔는데 네, 일곱 권만 나오고. 두 권이 출간 안 됐더라고요. 안 팔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책을 옛날에 그냥 스르르 그림만 봤던 것 같고요. 그림은 너무 예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소개하려고 제대로 어떻게 소개하지 하고 아이의 반응이라도 좀 살펴야겠다 하고 3학년이 되어 가는 아이를 놓고 봤는데 이게 뭐야? 어려워하는 거야? 어렵다기보다 사실 3학년 나이에는 약간 시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어린 연령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사를 왼쪽 집에서 오른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붕이 세모인 집에서 지붕이 네모인 집으로 가요. 이사를. 10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길수록 왼쪽에 있던 아이가 한 명이 사라져서 오른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명 이쪽 왼쪽에 9명이 남고 오른쪽에 한 명이 남겠죠. 그런 식으로 1에서 10까지의 수의 양 그리고 그러니까 12, 1과 9로 나뉘고 그걸 요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르기? 아, 빼기라고 안 하고 가르기? 그러니까 빼기를 가르치지만 가르기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를 10을 나눌 때 뭐 갈라서 뭐 5와 5로 가른다든지 7과 3으로 가른다든지 네. 이런 거 그죠. 그렇게 가르친 거 맞죠. 네, 가르기,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때는 그런 말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지. 요즘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초등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저는 이제 아이랑 아무튼 너무 큰 아이랑 보면서 이 되게 쉬운 개념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근데 그래도 이 안놈이 쓰면서 책 중에서 이 책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온라인 정보도 한번 살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4살 뭐 이 정도 애들한테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앞에 가이드도 그렇게 써 있어요. 바둑도 10개를 놓고 이렇게 옮기면서 보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써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아이들이 그 이사하는 놀이처럼 즐기면서 숫자하고 그 양의 개념하고 매치시키는 게 애들에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 소개할 게 없네. 그 후기 같은 걸 봤었는데 네. 여기 이제 10명의 아이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른 아이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네네네네. 뭔가 그래서 뭐 얘는 여기 있다가 다음 장면에서 뭘 하고 이런 걸 또 발견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우리 너무 막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구멍을 왜 여기다 뚫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보느냐고 그 아이들 캐릭터가 저는 잘 안 보였는데 후기를 보니까 이제 애들은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슷하다. 저도 이 구멍이 뭔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쵸. 전혀 없더라고요. 그죠 그죠. 속았어 그거. 예,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페이지에 이제 집 모양의 창매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장면에 가끔 애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게 약간 무슨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가 뭐 몇이 됐다가 뭐가 되고 막 이런 효과를 노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건 아니었고 그냥 페이지상 이제, 그림만. 네 그림 자체를 아이들이 이 창에서 보이는 이 여자애는 뭘 하고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 속에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수 자체보다도 뭐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똑같은 위치에 뚫려 있네.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림은. 거의 반복돼요. 거의 똑같아요. 아이들의 위치나 약간 약간의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아 정말 어른이 되어 읽는 그림책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의미도 막 계속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보려니까 저는 오히려 그림의 재미를 더 많이 못 느꼈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오히려 네. 뭔가 비밀을 찾아내야 돼. 막 네, 네. 업자들의 문제점이었을까요? 뭐가 그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틀린 그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찾게 되던데. 제가 제대로 못 읽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 알아내신 분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 아무튼 행동을 하고 있고 각자 아이들이 비슷한 느낌이면서 뭐 조금씩 다른 거 있잖아요. 모자가 다르다든지 뭐 치마 바지가 다르다든지 머리 모양이 다르다든지 해서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그걸 좋아하는 즐기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한 것 같고 아까 선생님 경력을 얘기하니까 되게 짧게 그냥 선생님 거쳤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교사로서의 경력이 이 사람에게 꽤 의미 있는 경력이었겠구나. 그래서 이런 좀 뭔가 학습적인 것과 예, 그림 네,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그림책에 담아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선생님 처음 됐을 때 1946년 교재도 없었대, 교과서도 없었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수업은 해야 되는 거야. 예, 수업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 만들어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없는데 뭐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미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초등학교 선생님은 뭐 다 하니까 보통은. 그쵸. 어찌 보면 이게 진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막 우리가 이런 개념 가르칠 때는 되게 단순한 그림으로 가르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시중에 나온 뭐 워크북이라든지 그런 학습물들도 색깔 또렷하고 라인 또렷하고 막 이런 걸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그림으로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그런 부분이 또 되게 감동적이기도 했다가 진짜 어린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 멋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드네요. 근데 나는 저 이산오리도 그렇고 내가 이제 뭐 좀 이따 소개할 이 이상한 그림책도 그렇고 약간 태생은 일본인데 소울은 유럽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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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케이트 그린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자기가 이거를 가르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런 이산오리를 그렸는데 일본의 집이 아니라 저거는 뭐 스위스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집들 목조로 된 지붕도 없고 창도 많고 이 지붕의 형태는 근데 또 일본식 지붕의 느낌인데 근데 또 이게 일본 집 같진 않죠. 아 전혀 근데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아시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는 맞아요. 저기 유럽이나 이런데 일부 미야자키 하야도 그렇고 생각한다. 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뭐 서구 동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들이 더 일찍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저 시대 일본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경제 상황에서 그 더 서구적이고 선진적인 문화에 대한 동경이 뭐 저는 저도 제 그림이 사실 어디서 사람들이 외국 같다는 외국물 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뭐 내가 낱말할 자신 동경하셨나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엄청. 네. 우리나라에 나온 외국 동화들이 다 일본사파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 책들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서양 이러지 않았을까 유럽 근데 수학 그림 동화라 해가지고 저 1편은 되게 쉬운데 저 뒤에 거는 안 쉬워요 전혀 딸내미랑 같이 읽어봤는데 딸내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딸이 그러니까 뒤에는 기하급수라든지 뭐 조합 뭐 이런 뭐 이런 거에 대한 조합으로 이렇게 돼서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게 다섯 개 있을 때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모으면 이게 확률로 몇 가지가 나오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로 다 풀어줬는데 개념 자체를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수학 그 개념이 어렵잖아요. 어렵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로 쫙 다 풀긴 했는데 저거는 그나마 10에서 9로 하나씩 빼가는 거잖아요. 요건 이해시키겠는데 그 요 뒤에 나오는 무슨 이상한 항아리라고 해가지고 뭐 집이
항아리 안에 섬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섬 안에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나라 두 개 안에 마을이 세 개씩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게 뭐 몇십만, 몇백만 개가 되는 거예요. 재밌다. 네, 재미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1권은 솔직히 저는 별로 재미없었던 거 같고. 오히려. 저 잘못 선택했네요. 뒤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집에 이것만 재밌는. 있어서. 근데 이제 보면 1권은 안노미스 마사 혼자 작업을 하셨고요. 2권부터 6권까지는 글작가가 따로 있고, 예. 7권은 또 혼자 하셨어요. 7권. 7권도 또 단순할까? 아니요, 7권도 좀 복잡해요. 복잡해? 네. 7권은 그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에다가 빼기 개념까지 들어가서. 머리가 벌써. 네. 저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아, 머리, 무슨 소리야? 아, 그렇구나. 전체 저게 시리즈가 뭐가 있죠? 빨간 모자. 아, 맞아. 빨간 모자도 있어. 3권 신기한 열매. 4권 항아리 속 이야기. 5권 아기 돼지 3마리. 옛 이야기랑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다섯 개 나왔어요. 그리고 3권이 더 있다고요? 아니, 2권. 2권이 아, 더 2권이 있다. 더 있다. 네, 일본, 우리나라에서 안 나온 건 수학 박물관 상하라고 해서 2개 있는데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 박물관이니까 뭔가 총체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초기에 같이 확 나왔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권까지는 거의 초기에 다 나와서 혼자 먼저 기획하고 작가들 붙어서 책이 싹 나왔는데 마지막 7권은 텀이 좀 있어. 나중에 그냥 혼자 하나 더 내볼까? 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렇진 않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 더 붙이신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하신 것 같아요. 계속 띄엄띄엄. 근데 어쨌든 수학을 잘 모르는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요거 보면서 느낀 건 막말토끼님도 얘기하셨지만 요즘 어린이들 딸내미 수학책 보면서 우리 때처럼 숫자만 이렇게 1 더하기 1 해가지고 네모칸 있고 뭐 마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국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는 건데 이제, 아 이거 어렵다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분이 앞서서 이미 이미 현대적인 수학 방식을 하셨구나. 이 서술형 너무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근데 현대적인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뭐야 그러면 진짜 이 책이 한 지금 20년? 그쵸. 30년 전에 나왔는데 훨씬 더 됐죠. 한국에 나온 게 20년 전이고요. 뭐 일본에서는 1981년에 나왔어요. 거의 40년 전 책이니까. 40년. 빼기를 못해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느껴져도 막 올드해서 이렇게 그렇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현대적이라서 참. 정확히 말하면 수학 그림 동화? 네. 네, 시리즈가. 그다음에 수학 그림책이 따로 있는 거죠. 수학 그림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화라고 붙었던 것 같아요. 논리 수학 막 네, 논리 수학, 놀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두껍고 한림에서 나온 두꺼워서 제가 살펴봤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던 건 분량도 좀 있거니와 이런 스토리 서술이 거의 없고 정말 놀이처럼 이렇게 뭔가 그 단순한 그 개념을 계속 한 장 한 장 배워가는 그런 페이지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림에서 나온 거죠. 네. 네. 이 그림 동화는 비룡서에서 나온 거. 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아, 네. 네. 비룡서 수학 그림책 한림 그래서. 근데 지금 저기 서점에서 검색해 보면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만 좀 팔리고 이제 안도미스 마사 작가님 책 나머지는 사실은 판매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 목적이 너무 뚜렷이 보이는 이 책은 아직까지도 조금 구매. 여기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수학 그림 동화 쪽이 제일 잘 팔리는군요. 판매량 순으로 하니까 1위가 즐거운 이사놀이고 2위가 놀이 수학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뒤져봤더니 원래 이제 잡지에 들어가는 워크북 같은 개념의 책을 합친 거더라고요. 합본이 그러네. 딱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확 이해가 갔어요. 네. 정면을 봤을 때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네. 그거의 합본 13권의 합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놀이 외돌토리 가지고 뭐 찾아보기.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어요. 아 일본 애들 부럽다. 잡지를 막 이렇게 고급진 그렇죠. 그렇죠. 잡지에 저런 워크북이니까 저 안노미스 마사 작가님만 하신 게 아니라 매달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돌고기강에서 나온 거였어요. 고등어 같은 거. 그래서 좋다 이거 재밌다.
그 논픽션 쪽이랑 픽션 쪽이랑 아직도 계속 그 회원제 발간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오는 것 들어보니까. 과학 그림책 시리즈 뭐 그런 거. 네네네네네. 네. 그 볼로냐에 가면 그 후쿠인깡 부스에 떡제 보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러니까 아니지 양장이 아닌 페이퍼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쫙 이렇게 전체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야별대로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과학이 있고 뭐 소설이 있고 또 무슨 사회 교양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이제. 근데 사실 되게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이 그걸로 데뷔한 경우들이 엄청 많은 거죠. 안노 미츠마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책을 계약을 하면 아무튼 거기도 엄청 이제 그 나라 작가들뿐만 아니라 외국 작가들도 이제 그쪽을 통해 데뷔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걔도 엄청 쌓아놓고 엄청 뜸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 월간 그림책으로 이렇게 딱 출시를 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뭔가 또 이제 단행본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2000년도 초반에 벤치마킹 했을걸요. 그죠. 많이들 따라 했는데 다 잘 안 됐죠. 사실 구름빵도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시작된 시리즈였던 거고. 그죠. 근데 일본은 그게 되게 잘 됐는데 안노 미츠마사가 그 후쿠인강을 통해서 거의 뭐 산실이지. 근데 그 얘기 들었다. 고단샤가 사실 일본의 최고 출판사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고단샤 사원보다 후쿠인강 사원이 훨씬 연봉이 높대. 얼마 몇 명 되지 않지만 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뭐 뭔가 그랬어. 근데 내보낼 수 없어. 나중에 5%. 근데 나 후쿠인강 아이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 미팅하는 이라고. 네. 근데 사실 뭐라 그럴까 내용이 없달까.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건지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듣기만 하고 또 건너건너 들었던 얘기는 옛날에 어떤 그런 열정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진 편집진이 이제 다 사라지고 많이 세대 교체가 됐겠죠. 지금은 되게 고학력에 고연봉에 굉장히 남자 편집장을 어떠다 이렇게 몇 마디 하는 식으로 만나는데 진짜 더럽게 거만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되게 진짜 그 콧대만 높고 되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만큼은 안 된다. 뭔가 우리 그림책을 이렇게 약간 아래로 보는 그게 딱 깔려 있는 게 느껴지. 몇 마디에서도 느껴지는. 그래 니네 잘났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여우가 주운 그림책 시리즈를 선택을 했고 그중에 이제 훌륭한 사형제 이 스토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골랐고요. 되게 특이한 구조죠. 네. 이거를 액자 구조라고 봐야 할까요? 펼쳐져 있는 액자 구조. 네. 첫 장 열자마자 또 다른 이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재밌었어요. 이 훌륭한 사형제 해놓고 또 안에 안노 미스마사 글 그림 해서 또 다른 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재밌었고 이 책은 그 시리즈명대로 여우가 그림책을 주우면서 시작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시리즈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빨간 아기 여우 콩이가 책을 주워 이제 오면은 이제 자기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책을 읽어달라 그러는데 문제는 아빠도 문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어쨌든 자기의 아이가 읽어달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래 한번 펼쳐보자꾸나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읽어주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소부와에 가까운 이야기들인데 맨 처음에도 제목대로 사형제가 등장하는데 사형제가 가난하지만 이제 잘 자라는 집에서 살다가 나이가 차서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이 오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이 내용 안에서는 이제 사형제가 훌륭한 뭐 기술을 배워오느라 재주를 배워오느라 하고 이제 떠나는 길이라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장면을 보면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데 그 아래에 이제 콩이의 아빠가 읽어주는 글을 보면 내 남자아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면 아버지는 쓸쓸해질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시각을 넣어가지고 읽어주다 보니까 계속 이게
달라지는 구조인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쭉 우리가 아는 우화의 형태로 진행이 돼가지고 사형제가 길을 떠나서 한 형제마다 이제 각자 다른 기술을 이제 배워가지고 배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한 성의 왕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누가 이 공주와 결혼할 것이냐 약간 이런 스토리였는데 아래 이제 콩이 아빠가 읽어주는 그 스토리대로 가면은 얘네가 제주를 배우는 게 서커스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제주꾼이 되는 그래서 아 역시 서커스를 하려는 거구나 얘네는 서커스단원이 되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림을 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림을 읽는데 이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여우가 주운 그림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는 그치.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글자를 들어서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니까 가장 정말 기본적인 태도 뭔가 그림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유머라면 다른 이야기를 아빠가 계속 들려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러면은 한 번만 읽어준다고 약속했지 왜냐면 똑같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들통이 나니까 그러면 너 한 번만 읽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말 안 들으면 아빠 화낼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해야지 하면 이제 아빠가 또 뜨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누구에게도 읽어주면 읽어달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왜 그럴까요? 콩이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고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 좀 비겁하신데? 인정하지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책은 그럼 어떻게 이어갔나요? 어떻게 이어가지? 비슷해요. 계속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아빠랑 같은 아들이 나왔던가요? 똑같이 콩이와 그 콩이 아빠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꾸 그림책을 어디선가 주워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주변에 그림책 독자가 네. 누가 이렇게 자꾸 버려주나 봐요. 인쇄소 옆이었어. 주워오면은 이제 아빠가 계속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해주는 건데 처음에는 저희 아까도 초반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구조가 두 개의 구조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지 않는 건데 그 생감자님 말씀처럼 한번 위에 있는 그 콩이가 펼치는 그림책 이야기를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랑 콩이가 읽는 구조로 가면은 책을 두 번 읽는 건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글이 좀 짧았으면 더 재밌었을 그렇죠. 텐데 위아래 다 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막 힘들어 어려워 막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한 구조긴 한데 첫 번째 책을 보고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머지 거는 샀는데 텍스트도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글을 따라서 어른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읽는 그거랑 밑에 어린이로서 읽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우가 읽는 부분. 동의가 안 되더라고 잘. 그 여우가 읽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다고 내가 막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림만 보는데도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막 꾸미는 그런 느낌. 하지만 나는 그 네 권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지. 첫 권에 낚여가지고 다 샀다는 거 아니야.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첫 권은 이솝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첫 권은 몇 페이지 그 짧게 그냥 다른 에피소드 뭐 신호도 이렇게 한 장 넘어와서 한 장 읽고 밑에 헛소리 하는 거 듣고 넘기면 또 한 장 읽고 또 헛소리 하는 거 듣고 이게 구조가 되는데 요 뒤에 것들은 이제 하나 전체가 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읽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하나는 그냥 다 읽어주고 밑에는 따로 읽어주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김공구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제 아, 좀 너무 이게 구조가 너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너무 재밌는 상상력의 헛소리였으면 이 책이 훨씬 더 매력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온 시기도 그렇고 옛날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이 작가님이 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이야기를 찾아가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에세이에 그렇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아 그림을 읽지 못하는 저 성인의 텍스트가 없는 그 그림을 오독해서 막 이상한 길로 빠지는 어른에 대한 모습을 풍자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막 이상해지는 말이 꼬이는. 아니,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책방에 오시면은 이제 부모 독자랑 아이 독자가 같이 오시면 글을 읽는 아이들은 스스로 읽지만 못 읽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이제 갖고 오면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이 많은 텍스트를 엄마한테 애들은 모르잖아요. 글이 많은지 적은지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림이 좋으면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렇게 딱 펼쳐주면 엄마가 딱 처음부터. 그러다가 생략을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아빠 여우처럼 그냥
여기 그랬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고 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거 보면서 그런 장면 생각도 나기는 했는데 저도 어쨌든 어른의 입장으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서사나 이야기 구조에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여우라는 시선을 하나 덧대주고 그냥 이렇게 막 정말 헛소리 같은 이런 막무가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을 더 보게 만들어주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진짜 복잡한 구조인데요. 다시 한번 그냥 그런 느낌으로도 또 한 번 세 번째 책을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초의 그림책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걸 안겨주려고 했던 심오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두 분 다 생감자나 춘기 말대로 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림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독자와 딱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쇼텐의 도착에 글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좀 더 들어가서 되게 신세대인데도 만화를 못 보는 애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만화의 이 글과 그림을 동시에 못 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저도 그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글 위주로 뭘 접하고 어린 시절에 그림책도 뭐 분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 편집자가 돼서 그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난 어쩌다 그림책 편집자가 됐지. 글나라 백성인데 너무 철저하게. 근데 애도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타고난 성향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육돼서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이제 먹고 사니까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글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 습관은 어쩔 수가 없고 진짜 이건 훈련해야 되는 우리가 글 읽는 것도 정말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요즘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듯이 근데 그림 읽는 것도 진짜 제대로 훈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되게 약하죠. 그래서 힘들고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안나메스마사 책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무엇보다도 저 그림이 너무 19세기 말의 그 유럽풍이야. 되게 안정적이고 맞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튀는 거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엄청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금방금방 우리한테 오는 그런 그림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나 일본에서도 비슷했을 것 같아. 이 책이 처음 선보이는 시기에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하거나 아니면 저게 외국에서 번역되어서 온 책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고미타로랑 비교하면 고미타로가 훨씬 인기 많았을까? 인기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책도 더 많이 팔리고 그럴 것 같죠? 더 트렌디하고 그냥 확 하고 와닿고 고미타로는 되게 일본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색상의 배합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친근한 동양의 어떤 그 느낌인데 이 사람은 소울은 완전 안나미츠마사는 완전 유럽이 되니까 한 200년 전에 유럽에서 태어난 일러스트레이터 같아. 그러니까 익숙하긴 하지만 뭔가 왜 저희도 예전에 그런 기획돼가지고 나온 시리즈들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정말 아는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재해석해서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도 보니까 계속 이소부아나 이런 유럽의 감성을 가지고 와서 그 일본에도 그런 옛 이야기가 되게 많을 텐데 여우가 항상 이렇게 유럽 서양 얘기를 서양 여우야 추워가지고 왔다는 느낌이 들고 표지 봤을 때도 진짜 작가의 이름과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책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안나미스마사 거의 모든 책이 네. 그런 출발은... 인터뷰는 없나?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지적. 넌 왜 서양에서 왔니? 아니 근데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책 중에 굉장히 일본적인 색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기모노 입고 막 이렇게 띵박질하고 게다 같은 거 신고 막 뛰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건 우리나라에서 배제가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그림체도 사실은 일본의 그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일본적인 느낌은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기억하기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우리나라 근대 그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때 말한 대로 약간 서양의 패전 이후에 일본이 뭐 영미권에 대한 그 동경의식이 워낙 고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좀 고급스럽게 보여주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여행 그림책이 이제 그거에 완전. 뭐 이거 보면 이것도 보면 섹스피어 작품을 이렇게
장면을. 그건 뭔데요? 책 제목을 알려주세요. 아, 섹스피어 극장이라는 책이고 마쓰오카 가츠코라고 하는 사람이 글 쓰신 그리고 그 안노미츠마사 그림을 그렸는데 섹스피어 모든 그 작품 있잖아요. 네. 작품은 한 컷과 그 다음에 작품 설명. 와. 펼치면에 한 작품씩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삼국지 그림 기행도 이게 같은 시리즈일 것 같네요. 어. 왠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티어 방식이 그때 당시에 일본 그림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되게 친숙한 느낌인데 이게 그림체는 이거 완전히 무슨 중세 유럽 그 화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을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이런 성의 모형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동양 문화에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 서양에서 막 이렇게 환호를 한 걸 보면 또 나름의 그들이 보기에 독특한 점이 있었지 않을까. 좀 다른 시선이. 서양인데 또 동양인이 바라본 서양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사실 유일하게 안데센상을 탄 사람이잖아요. 약간 그 유럽 친화적인 코드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 번째 여행 그림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여행 그림책은 생감장을 맡았습니다. 앞에 설명하시기에 덴마크 편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덴마크 편만 빌려서 덴마크 편 한다고 했다가 그래도 첫 책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중부 유럽 편으로 바꿨습니다. 아. 이 책은 예, 그 보니까 안노미스마사 작가님이 이제 이게 대표적인데 보니까 뭐 노래 그림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모 그림책 이런 시리즈 작업을 좀 여러 가지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여행 그림책인데 1977년 중부 유럽 편 1편을 시작으로 2018년 9권 스위스 편까지 9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나왔는데 초반에 4편까지만 조금 빨리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걸로 봐서 나중에 여행하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추가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목 그대로 그냥 여행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글이 전혀 없고 이야기도 기승전결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엄청 단순한 구조예요. 도입부에 여행이 시작되는 이제 여행자 같은 사람이 혼자 배 타고 바닷가를 들어와서 바닷가에서 시작해서 한두 페이지 안에 누군가가 말을 거래를 해서 그 말을 타고 끝까지 쭉 간 다음에 다시 말에서 내려서 떠나는 걸로 해서 나오는 장면. 모든 그림책이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말을 다 타고 있고 이 사람이 말로 계속 그 매장면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야기는 없고 그냥 풍경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풍경을 보여주는 건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약간 여행 그림책에 맞게 약간 옆으로 긴 판형이고 그다음에 그림은 이제 빌려보실 분들은 빌려보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상상하기로는 우리 70년대, 80년대의 만화 이렇게 펜선 슉슉슉슉 그려서 수채화 가볍게 그린 장자크 상패 같은 경우를 떠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장자크 상패는 뭔가 구도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셨다면 이 그림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뭐 거리감이 없어. 늘 항상 같은 크기야. 이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같은 그림으로 해서 나오고 그냥 기승전결이라고 할 만한 거는 주로 외곽에서 있다가 도심으로 갔다가 다시 외곽으로 빠지는 정도? 그리고 나는 그거 말고는 사실은 페이지를 바꿔도 이야기 그 변화에 사실은 전혀 네. 상관이 없죠. 만약에 데이비드 위즈너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스토리 구조가 있으니까 글이 없더라도 이야기 순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건데 저는 앞서서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이상한 그림책을 한 권 처음에 사서 봤다가 에이 애션해. 그래서 에이 애션해. 그래서는 그냥 끝나고 더 안 봤다가 이번에 이거 맡으면서 책을 빌려왔는데 저는 이 여행 그림책은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재밌는 게 요 안에 숨은 이야기를 찾을 게 되게 많아요. 이건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보는 거라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그 뒤에 이탈리아 편이나 영국 편, 뭐 미국 편은 풍경이 어딘지 좀 대충 파악이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기 어디다 여기 어디다 그런데 이 중부 유럽 편은 내가 해외여행을 거의 안 해봐서 그런지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장소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보겠다. 이거 내가 여행할 때 어느 동네에서 본 풍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고 근데 그거 외에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딸하고 같이 봤는데 이제 매 페이지마다 여행자인 주인공을 어디 있는지 찾는 게 1단계 되게 작으니까 어디 그리고 나서 보다 보면 이거 뭐야?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행동이나 이런 모습 같은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 요 사람 뭐 하고 놀고 있네? 뭐 하고 놀고 있네?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유명한 명화 그림이잖아. 맞아요. 이거 보다가 이거 저기 동화에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뭐 숨겨놨구나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쓱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 다시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와 계속 보면서 아 여기 숨어 있네 막 요거야 요거 요거다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찾으면서 되게 재밌게 봐서 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근데 피로감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번 보는데 이거를 우리 어릴 때 봤던 원리를 찾아라처럼 한 이제 페이지를 엄청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피로감은 되게 높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재밌더라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주요적인 특징적으로 이제 이게 찾아볼 만한 특징이 있는 게 이제 매 페이지 등장하는 주인공,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림 동화, 뭐 안데르센 동화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돈키호테 이런 것처럼 유명한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명화 모습 패러디한 거, 그다음에 이 애셔 그림 좋아하셨던 것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을 이용한 장난스러운 표현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한 인물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등장하는 연속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이제 뭐 같은 페이지에 같은 위치를 해서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 자리인데 다른 장면에 있는 것처럼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얘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재밌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숨겨놔서 그런 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랑 이 책을 만든 연도도 꼭 숨겨놓 줬더라고요. 안노 1978년 이렇게. 아, 이런 건물에다가 어디 건물인가 어딘가 하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숨긴 거 찾아보는 포인트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그림책 1편 같은 경우에 중부 유럽편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개 찾았거든요. 숨겨진 캐릭터 이야기.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유명한 명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제 돈키호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레멘 음악대. 브레멘 음악대는 여기 아까 전에 충기님이 소개하신 그 훌륭한 사양제 표지에도 나와요. 그렇죠. 여기 브레멘 음악대. 네. 맞아. 그러니까 자주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저 명화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유명한 전묘화의 뭐 그 쇠라의 그랑다트 섬의 1호로 그거 아까 하다 봤어.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화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머리에 베토벤 하면 떠올리는 그 유명한 초상화 있잖아요. 어, 어. 그 그림. 이거 화가 이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 이거 베토벤이다. 그리고 밀레를 엄청 좋아하셨나봐요. 저기 안노 미스마사 작가님. 근데 좀 이해가 돼요. 아 이런 데 나오는 만종이나 뭐 네. 이삭 죽는 여인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풍경화를 돌아다니면서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현장감 있는 그림을. 근데 밀레도 되게 그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되게 많이 그리셨기 때문에 아, 뭔가 일맥상통하다. 밀레를 많이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그 나머지 편들도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저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편 넘어가니까 뒤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뭘 숨겨놨는지. 한국인이 원하는 건 정답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게 정답지를 해달라. 이제 6권은 덴마크 편인데 네. 덴마크 편은 뒤에 있어요? 붙었어요. 안노 작가님이 직접 다 뭘 숨겼는지 알려주셨더라고요. 아, 일본인도 원하셨구나.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일본인이 원해서 한 걸까 아니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안노 작가님한테 요청을 드린 걸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알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 원서를 한번 들춰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덴마크 편만 나오고 그 뒤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스위스 편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약간 좀 오래 사셨으면 이제 한국도 한번쯤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국을 유럽풍으로 그리긴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중국이랑 일본도 그리신 거 보면 아, 네. 보진 못했지만 금강산 정도 갔다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그래도 한국도 많이 뜨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거의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2편 이탈리아 편은 다른 데와 달리 이제 성경 이야기, 거기 로마랑 그 이제 기독교 관련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성경 이야기가 쭉 나와요. 각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의 특징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중부 유럽 편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이탈리아 편이랑 뭐 영국 편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화가가 이제 그림 그리는 그 모습으로 해서 유명인들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거는 이제 네 공공님이 얘기하신 거 영국편인데 영국편 인쇄 상태 진짜 안 좋다. 저것도 몇 명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헨리파세랑 엠블린이랑 엠블린이야? 난 잘 모르겠던데 그 헨리파세 옆에 있는 여자분 그러니까 엠블린 초상화 같던데 이거는 그 뒤에도 어쨌든 여왕들이 있어가지고 메리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가? 좀 다른 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섹스피어 그 다음에는 모르겠고 이건 처칠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인들이 거기 비틀즈도 있잖아요. 계속 갔네요. 근데 막 네. 시대가 섞여 있어서 그렇죠. 뭐, 그리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풍경화를 많이 그리셔서 요 책에도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꼭 자주 되게 등장해. 어디선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본인을 아마 약간 투영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이제 그림이 안 좋으면 책이 아무리 재밌어도 사실 저는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이건 그림이 너무 멋있다. 이거 하나 소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놓은 책 몇 개 있는데 늘 그냥 이렇게 보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지. 그 안에 그림을 막 자세히 읽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그림이 멋있지만 근데 네. 진짜 들여다보고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겠네요. 계속 들으면서 안노 미스마사의 책은 아는 만큼 이게 보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아. 이게 진짜 재미라는 그 기준이 좀 약간 변했구나 생각하는 게 이런 식의 구조가 이제 요즘 다른 그림책에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되게 반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재미를 찾아내는 게 있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다른 인물들이 다 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따로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그냥 몰라도 내가 이렇게 보이는 단서만큼 이 사람이 처음에 걔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장에서 그래서 걔를 잃어버렸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따라가는 구조인데 그 거기서 재미를 발견한다면 예전에 이제 안노 미스마사 작가의 책들은 정말 알아야 재밌군 이렇게 볼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아니, 아니에요. 근데 춘기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여기서 요 페이지에서는 우체부가 편지를 주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 우체국에 갔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디 다시 또 누구한테 편지를 배달하고 있고 또 어떤 애는 풍선을 놓쳤는데 날아가가지고 쫓아가다가 그냥 영영 풍선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연속되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단서로 되는 그러면 것도. 엄청난 이 책 한 권에 엄청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설계를 하고 네. 스케치 많이 수정하고 막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든 생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만 짜여졌을 뿐 가이드가 없는 자유에 던져진 거야. 그 저기 중부 유럽에 어디 던져진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알고 이 지역을 얼마나 아는고 내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만 여행이, 볼 수도 있고 여행이 얼마나 시장만 구경할 수도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던져진 자유여행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또 에세이 같은 거 봤더니 그 패키지 여행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자유여행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노년에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패키지 여행 갔더니 이제 이것도 나쁘진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이 다 계획해주고 뭐 짐 들어주고 이러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뭐 멉니다. 설명 다 해주고. 그래서 뭐 사실은 설명해주는 것도 좋은데 뭐 자유여행도 좋고. 네. 그래서 어려워하실 분들은 또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 제가 뭘 찾다가 이제 그 안노 미스마사 작가님이 뭐 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림책은 말과는 다른 형태로 생각과 감상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쓰시면서 그림책을 만든다면 그림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진짜 그림이 주는 힘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걸 다 설계해서 이런 책이 나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장은 거장이요. 그리고 맞다. 하나 또 재밌는 건 영국편에 저 책을 만들 때 당시에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했던 시절이라 앞뒤 시작 지점에 진짜 옛날이구나. 네, 81년. 그 둘의 이 세기의 결혼도 우리나 하는 거지. 웨딩 마치. 그래서 그 둘의 모습이 저기 마지막 장에 있어요. 찰스와 저기 시작은 하고 끝에는 이제 둘이 저기 마차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혼자 가던 남자애가 여자랑 손을 잡았네. 아 그래요? 여기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거기서 사랑이 또 그렇지. 또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구나. 이 책을 쭉 관통하면서 말을 타고 이게 지나가던 그 주인공 같은 남자애가 사랑에 이렇게 그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 그 거를 보면서 이제 뭐 길거리에서 깃발 흔들면서 손을 흔드는데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있어. 자유여행할 때는 또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이렇게 보면 시대를 이렇게 섞어놓은 거를 알 수가 있어. 이 애의 복장은 거의 무슨 가면무도에 나온 중세 무슨 광대 복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주인공 자체가 중세
옷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비틀즈도 나오고 궤도 루팡도 나오고 뭐 처칠도 나오고 찰스 황태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막 섞여 있어요. 아, 그 용어가 실제로. 있던데 정말 이런 걸 모르는 게 너무 슬프네요. 아,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다른 젊은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한대요. 시대를 완전히 혼종해가지고 한 장면 안에 약간 조금 더 환상적인 효과를 주는 건 거예요. 이게 진짜 이야기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뒤섞어놓음으로써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한다고 해서 그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짬뽕 이런 거 아니에요? 고관찬 용어여서 제 기억을 못하는 것 몰라. 아, 무식해. 시대를 섞는다. 정말 앞서. 아까 그 혼종적인 면에서도 진짜 그리고 섹스피어 극도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네, 많이 나와요. 네, 연구편에서는. 네. 다 못 찾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운 게 내가 알면 뭐 더 볼 것 같은데. 그리고 묘한 게 이제 이거 저는 그림이 약간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 그냥 본인이 풍경으로 그린 거랑 의도에서 뭘 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숨긴 거랑 필체가 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다가 어?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 숨긴 거다. 이건 숨긴 건데 확실히. 근데 뭔진 모르겠다. 아, 막 답답하다. 막. 아, 뭔가를 의도하고 그린 것 같은 부분은 필체가 다르다. 네, 살짝 달라요. 그 펜선이 조금 달라요. 약간 듣다 보니까 안노미스마사 연구회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 파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시험 문제 내고. 맞아요. 몇 개 그래서... 이상 통과되면 클럽에 가입하고. 블로그에 이거 막 이렇게 장면 가지고 찾은 애들도 있고 이걸까 저걸까 하면서 막 고민하는 그런 내용도 많고 그렇더라고. 맞아 맞아. 저도 검색해봤더니 어떤 분 한 두 분 정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댓글 달고 싶었어. 저 그 그림 저거 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성도 있으면서 근데 나는 이게 이야기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애가 이렇게 양을 들고 가다가 얘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화면에서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들고 와 오는데 그 다음 장면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어디 갔지 막 어디 갔지 막 계속 찾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인물들이 계속 나오다가 사라지고 계속 연결되는 건 단 하나 말을 탄 이 주인공 주인공 같은 아이고 사실은 인물들이 조금씩 연결되다 끊어지고 연결되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 보여주고 있어서 난 자꾸 그거 집착하게 되더라고. 현대적인 이야기 있잖아. 이 사람이 계속 반복돼서 뭔가 나오기를 바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보다가 막 찾는 이라고 시간을 다 보내. 앞뒤로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던. 근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유럽 가고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게요. 아, 이렇게 가서 딱 그 미스마사 책에 나왔던 저기구나.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아 여기구나. 거의 비슷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 모 작가님이 처음 유럽 갔을 때 아씨 안노한테 속았다고 그림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유럽이 멋있는 거야. 아 그래요? 영원이다. 그냥 그대로네. 그런가? 근데 나도 거의 출장으로만 가가지고 대도시만 갔었잖아. 이렇게 외곽 쪽으로는 거의 갈 일이 없지. 그리고 외곽 가려면 차를 타고 가지 맞아요. 않으면 이제 나가기 힘드니까 볼로냐 갈 때 처음으로 시골을 간 적이 있거든. 이탈리아 시골 토스카나 지방에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잖아. 왜 이렇게 유럽 그림에 이렇게 평원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 띵띵띵 사이프러스 띵띵띵 박혀있고 이런 식이잖아. 그냥 유럽 회화에서 늘 봐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실제 풍경이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어. 이번에 그 화제가 SNS상에서 된 게 그 네덜란드 운하가 얼어가지고 이번에 그 극한 한파 때문에 운하가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스케이트를 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옛날 불이 흘 막 이런 그림인가? 뭐 아무튼 딱 그 옛날 그런 그림에서 본 풍경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집 옛날 집들 쫙 있고 운하 있고 여기 나와서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멋있지만 또 풍경이 멋있어서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냥 그 돌다리를 막 우리나라 같았으면 야 저거 너무 위험하니까 저 고치자라고 해서 새로운 막 티타늄으로 된 이런 티타늄 그런 막 이렇게 다리를 지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살려서 보강을 하고 야 여기 뭐 몇 톤 이상 지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사실은. 살기는 되게 불편해. 실제로
의외로 불편해. 그 도심가에 내가 제가 빡... 런던 가면 맨날 그런 민박 이런 데 묵었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진짜 옛날 집인데 정말 너무 비싸고 너무 불편하고 창문 하나가 제대로 닫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수리하는데 다 허가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신기하긴 하더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그쵸? 거를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200년 지나면 이제 한국의 이 아파트들이 우리 아파트? 야, 우리 나는 아파트를 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계속 어 30평 직구조의 그 유형을 알 수가 있어. 얼른 그림으로 남기세요, 작가님. 나중에 아파트. 야,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뭘 그림으로 나? 야, 그런 거 그리시네. 딴 거 그려. 아니 나중에 또 근사한 풍경화가 되지 않아? 아파트만 쭉 있는데 고층 아파트의 풍경. 50년 후에. 어 옛날에 됐고.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들 중에 아파트를 그린데도 멋있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아, 역시 이거는 그림의 문제구나. 저 옛날에 최우철 작가님 그림 뭐 깜짝 놀랐어요. 만화 하신 분인데 막 현대미술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하철 2호선 풍경 이런 거 보고 와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또 멋있기도 하구나. 막 이런 아현도 막 이런데 약간 빽빽하게. 옛날 어. 그 이렇게 집도 쫙 있었을 네. 때. 오, 그림 좋아요. 되게 느낌 있어. 찾아봐야겠어요. 그 네? 현대미술관 가면 걸려 있을걸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그림책 안노미치마사의 데뷔작이고 그 후쿠인강의 마츠이 다다시가 그림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권유받아서 나온 책인 거죠.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6년 전에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이미 일찍이 소울이 유럽이니까 유럽... 아, 그러네 진짜 빨리 여행하셨네. 그렇죠. 그 61년도에 프랑스 여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61년도에 야 우리나라에서 61년도에 해외여행 가려면 그러니까, 국가 허가증이 있었어야 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나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북한 같은 거지 뭐. 자격이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들만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올드한 제가 대학 다닐 때 여행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막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있잖아 실제로 납치의 위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못 가게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 막 그 90년대 여행할 때도 동유럽 쪽 가지 마라 그 뭔가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막 경고하고 막 이랬었어. 납치도 납치지만 잘못 엮여 들어갔다 간첩 사건. 뭐 그럴 수도 있죠. 독일 같은 데서 잘못 미개기 하다가는. 아니 근데 일본이라고 그게 쉬웠을까 싶긴 하네. 일본은 근데 그때 중립국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 경제적으로. 그러게 그 만화 상 받으러 초신다가 유럽에 갔다가. 굶어 죽을 뻔하고 돌아왔다. 그거에 비하면 이분은 되게 준비 잘하고 뭐 이렇게 가셨던 게 아닐까요? 어쨌든 유럽에서 애셔의 그림을 보고 감명한 나머지 정말 큰 영향을 받고 6년 뒤에 나온 이상한 그림책입니다. 글은 없어요. 그림을 보면서 한 공간에 전혀 다른 시점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상을 이제 넣어가지고 재미있는 어떤 이미지 놀이 같은 건데요. 이야기가 서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한 장면의 서사인 것 같고요. 각각의 장면들이 되게 틀리고 공간을 크게 왜곡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바로 놓게 보기도 하지만 계속 365도를 계속 돌리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뒤집어도 옆으로 봐도 바로 세워도 계속 이거에 맞는 시점에 맞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안 맞는 대상들이 동시성을 갖고 들어가 있을 때는 어색한 판타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상한 그림책이 맞아요. 제목 그대로 유클리드 기하학과 뭐라고 하면서 네? 뭐 수업 머리가 또 내가 그 누가 이렇게 여기 써놓은 거를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개념으로 토대로 한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 공간을 표현하고 평면의 규칙적 분할에 의한 무한한 공간의 확장과 순환, 대립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며 모호한 시각적 환경 속의 사실과 상징, 시각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다뤘다가 애셔의 그림에 대한 평론이에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림책에 옮겼어요.
사실 뭐 어린이가 본다 막 이런 그런 생각도 거의 없으셨던 것 같고 애셔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왜곡과 아까 말한 기하급수적 무한에 대한 뭐 그런 부분 그것들이 이미지로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옆인지 좌우인지 전혀 모르는 우주공간과 같은 공간을 창출하고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은지. 근데 이거를 평면에서 그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좌우를 뒤집고 상하를 뒤집고 하는 게 그림만이 할 수 있고 이런 착시현상 시점이 다른 부분을 동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그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노 미츠마사가 되게 컨셉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되게 재미있어요. 보다 보면 얘가 매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것도 여우가 주운 그림책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그림책 중에 이상한 그림책 안에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방이 한 세 칸이 나오고 이제 좌우로 문이 뚫려져 있어요. 그 문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아래쪽 서사가 있고 위쪽 서사가 있어요. 아래쪽 서사는 책을 바로 봤을 때 서사거든요. 근데 위쪽 서사는 책을 약간 90도 각도로 틀어야 이 서사가 제대로 되는 근데 그게 멀미나 동시적으로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전혀 모르게 공간적으로 이게 착시현상을 주는 게 바로 이 타일인 거죠. 바닥인지 벽인지 천장인지 모를 그 타일의 형태를 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다거나 분명히 뭐 옆에서 시작했는데 아래가 된다던가 그걸 되게 재미있게 이게 주차장 무슨 노선같이 미로처럼 차도가 돼 있는데 위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아래였고 뭐 아래에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위였고 공간에 되게 뒤트는 좀 재미있는 이미지 놀이 사실은 상대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끔 하는 네네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보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표현한 여기 이 뭐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마을의 운하 같은 게 돼서 시내 같은 게 되고 뭐 이런 그게 또 거기 또 들어가는 흘러서 이런 장치가 있는 장면이 좀 더 재밌게 읽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전혀 없는 데도 있죠. 사실은 저는 되게 이런 기본적인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계단으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올라가거든요. 계속 사람들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위 이게 어느 쪽이 위 아래인지 전혀 모르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첫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등장인물이 이 모자 쓴 여행 그림책에도 나오 똑같은 모자를 쓴 중세 광대 모자 같은 난쟁이 얘네 난쟁이 요정 같은 유럽 요정 뭐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뭔가 드워프 아니면 뭐 그런 캐릭터일 것 같은 그 주인공을 자기 같은 인물이 아니라 유럽의 요정을 또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도 참 진짜 소울이 유럽이야.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애셔의 그런 미술 기법을 가지고 오고 이런 뭐 기하학 이렇게 뭐 이런 되게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작품은 우리가 이렇게 놓여진 대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림책이 됐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아래로도 서사가 있고 위로도 서사가 있고 이게 가능한 구조로 그림책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뒤집어 거예요. 본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볼 때. 근데 그쵸. 뒤집으니까 되게 재밌다. 네, 네. 멀미나고. 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린이와 이제 그 어린이를 가르치고 어린이를 곁에서 있었다는 게 좀 이렇게 책을 만들 때도 너무 영향이 컸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은 정말 책도 놀이처럼 보니까 그 놀이의 거꾸로 천연덕스럽게 짓고 있잖아. 그래서 뭐가 보여 이러면 여기 뭐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방식처럼 읽게 만들어주는 진짜 이상한 그림책. 네네. 뭔가 아까 말한 대로 개념 자체를 파괴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책을 보면서 뭔지는 다 정확하게 말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똑바로 앉아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똑바로 앉아 있는 걸까? 맞아요. 똑바로 앉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뭐 어떻게 앉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고 애셔 그림 자체가 현실과 비현실을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이냐 라고 하는 그 개념을 혼동시켜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상세계로 가상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그 도마뱀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61년에 프랑스를 갔잖아요. 네. 근데 애셔 그림이 52년, 47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막 나온 막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림이었구나. 시대를 강타한 선구자.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 오히려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쵸? 영향을 받은 현대 미술인 거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애셔가 그 원래 이제 회화 쪽 신에서는 별로 사실은 관심 못 받고. 맞아. 수학자들이랑 기하학자들한테 엄청 관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노 미스마사 작가의 성향을 보면 너무나 잘 맞는 심취한. 거죠. 그림 좋아하고 수학쟁인데 갔더니 유럽에 거기도 유럽 게다가 유럽 사람이었어. 유럽에 나 들어맞았던 유럽에 그림쟁 그림과 수학을 동시에 좋아하는 그림쟁이가 있는 거 아니야? 유럽에 나다. 내 이상형이야. 롤 모델이다. 그래서 너무 또 잘 맞았던 게 아닐까. 첫 책이라 그랬죠, 이게. 네. 그리고 창작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애셔가 너무 이제 막 뭔가 그쵸. 익숙하지만 네. 그때는 진짜. 그때 충격적이었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의 한 길게는 한 십몇 년 상관이고 십여 년 안에 있는 현대미술가였잖아요. 네. 내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가서 어린이 그림책을 만약에 만든 사실을 알았다면 난 분노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미 애셔가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71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지 3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접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야. 근데 오히려 서양에서 굉장히 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거의 오마주잖아요.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마주를 했더라는 거에서. 네. 내 걸 애셔 내가 애셔면 날 너무 좋아하나 본데. 그래서 이 덕후 잘 컸군. 열심히 해봐. 근데 가까운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대 미술 누가 있을까? 뭐 바스키아? 바스키아 스타일로 그림책을 그림책을 이렇게. 막 그렸다 그러면 에이 뭐 바스키아네 바스키아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런 이런 그림책을 그려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야 근데 그런가? 10여 년 사이 근데 어쨌든 저는 저 책을 왜 예전에 한 권 사고 유일하게 봤던 책이었는데 그때 샀을 때도 아 애셔 화집을 차라리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어린이 그림책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애셔가 가지고 있는 그 완전 질릴 것 같은 그 짱짱하게 맞춰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냥 기하학적인 거라든지 비현실적인 도형의 표현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약간 만화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작품으로서는 애셔 그림 보는 게 훨씬 더 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김공공님이 얘기하신 그 도형이 도마뱀 무슨 다른 동물이었다 도마뱀 왜 이거 비현실적인 거 말고 비슷하게 생긴 도형이 반복되다가 엇갈리는 형식의 그림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사랑 악마 그림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차용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기하학적인 도형의 비현실적인 거, 뭐 이렇게 왜 펜로즈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되게 네네네, 대표적인 맞아. 그것도 안노가 ABC 책에 응용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부분만 차용해 온 거고 그런 패턴화의 변화에 대한 그런 거는 또 잘 안 쓰셔서 일부분 가져오셨고 작품으로 보자면 저는 그냥 애셔 화집을 하나 더 사는 게 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동물로 패턴이 바뀌는 건 안노 작가님 말고 왜 데이비드 위즈너의 그 네. 자유낙하에 보면 딱 그렇게 써먹잖아요. 맞아요. 그 애셔의 스타일 그거대로 아, 다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뭐. 그래서 그러자는 얘기를 한참 20년 전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러스트레이터들끼리 비슷비슷하게 하지 말고 좀 아예 그러니까 앤서니 브라운도 되게 마그리트의 후예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자 좀 이런 얘기를 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그래요. 뭐 나도 새로운 거 만들고 싶고 뭐 그러니까 영양이 남의 거 하기 싫고 내가 회사 차림은 다 삼성처럼 되고 싶지 뭐 어디 독립 부모 가게처럼 되고 싶겠어요.
근데 안노는 하여튼 이 책으로 유럽에서 엄청 호평을 받고 사실은 좀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여행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발주자 내면서 약간 아, 이 사람은 쏘리 우리야 막 이러면서 안데센상 후보로 갔을 때도 아, 역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들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자국 내에서 어떤 그 보는 어두움이나 예를 들면 만들어내는 어떤 조합과 다르게 난 되게 그러니까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행 그림책도 그렇고 그쵸. 굉장히 환상적인 그 느낌이 있어. 난 이게 이방인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 즐거운 이산홀이나 여기 그 훌륭한 사형제의 벽돌집이나 이런 게 보면 서양 그림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익숙한데 익숙한 색감과 그 형태인데 벽돌의 색깔들의 이런 조합이 굉장히 환타지스럽다 그럴까? 우리가 딱 동화하면 생각나는 어떤 집. 그 메르헨의 어떤 그 느낌이 이렇게 훅 다가오는 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꿈의 공간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만약에 여기 안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이라면 애정과 약간 그 원망이 여기, 같이 막 들어있겠지. 여기 사실은 막 똥물이 흘러야 되고. 그런 거 싹 걷어내고 싸움질하고 막 술주정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젯밤에 그런 소설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빅토리아 시대에 막 똥물 흐르는 런던 배경에 근데 이제 그걸 싹 걷어낸 아름다운 비틀즈가 있고 그쵸. 공연하고 있고 네. 여기서는 초상화 그리고 유럽이 관계 수로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엄청 더러웠잖아 진짜 그래서 왜 하이힐 신고 다녀야 했다가 그러니까, 우산이랑 하이힐을 늘 들고 그 신고 다니고 향수가 발달하고 수문검도 얘기했었잖아. 화장실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퐁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였다고. 서울도 그랬어요. 그랬겠죠. 서울 옛날 자료 보면 청계천 가서 빨래하고 거기 위에서 똥 싸고 있고 인간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였을 거야. 화장실의 발명은 어찌나 위대한지. 어쨌든 우리는 그림책에서 아름다운 걸 보고 싶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로마가 위대하다라는 거 아니야. 로마의 관계수로가 굉장히 발달했어. 되게 위생적이고 화장실이나 예를 들면 목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물을 이용해서. 근데 그런 서양 어떤 기초적인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걸 못했다라는 거지. 형까지 안 퍼졌나. 그 이탈리아 편에 그래서 수도교가 나와요. 한 페이지.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수로 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리로 된 수로. 왜 걔네는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 끌어오는 맞아요. 거 로마 시대 때 발달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도교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수도교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 되게 멋있잖아.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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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길게. 네. 네. 뭔 소리야? 그 교토에 갔었을 때도 되게 로마의 옛날 남아 있는 그 수로 다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로를 본 적이 있거든. 굉장히 사실 일본에서도 동경스러워 했던 것 같아. 우리도 저런 걸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서 조용성도 되게 높고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얘네들은 18세기 들어올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영국 쪽에는? 유럽의 전체 사실은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그 향수 같은 영화 보면 그 애기 태어날 때 기억나? 와 진짜 너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어쨌든 환타지. 되게 좋은 환타지. 유럽 환타지. 아니 대부분 그림책이 다 환타지예요. 그럼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많은데 뭐. 근데 좀 특이해 이게 일본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도 뭐 아까 전에 얘기하신 저기 막말 토끼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야자키 하여 같은 경우도 완전 딱 완전 유럽스럽잖아요. 그쵸. 그 예전에 스토리들 보면은 다 약간 다 배경도 유럽 같고. 거기서 일본적인 색채를 느끼기에는 진짜 어렵죠. 초기에 그랬었지. 초기에. 어린 시절에는 전혀 못 느끼고 그게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만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쵸. 맨날 그림 동화 읽고 안드레스 동화 읽고. 환상 뭐 이야기하면 무조건 유럽이 유럽. 배경이어만 하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여
세계도 그렇고 많은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들이 다 그냥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걔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뭐 그런 것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노출된 게 좀 그런 것 같고 사실은 되게 궁극주의 같은 있죠. 그런 작품 그런 애니메이션도 꽤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네. 되게 그 일본 그 시기의 배경들 위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막 되게 일본을 싫어했다. 뭐 난 안노미츠마사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고 세대의 사람 중에 약간 자국을 싫어하는 감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명사가 이렇게 되면서 꼭 하는 말이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렇고 나는 일본에 빚이 많다. 내가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이렇게 선전하고 일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뭐 그거에 관한 빚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노미츠마사나 또 누구도 그랬었지? 저게 뭐지? 아카바 스위키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 전쟁 직후에 뭔가 뭐 미군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서양 문화에 되게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일본 쪽에 뭔가 내가 보탬이 못됐다? 라는 식의 감성을 갖고 있더라고. 우경화된 거네. 그게 우경화라기보다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긴 하지만 자국민으로서 애정이 있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게 없는. 그게 거부감이지. 아 죄송해요. 나는 그렇지. 좀 그렇게 막 일본 하면서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 그게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했을 것 같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근데 또 결국은 나이가 되면서 또 우리의 전통도 소중한 것이어가 되고. 그뭐 그런 거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일본 사람이고 내 자식도 일본 사람이고 뭐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야 될까? 그 뭐 그들만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지브리 스튜디오 만화 중에 전투기 빨간 붉은 돼지? 아니. 말고 전투기에 관련된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 아예 전투기에 관련. 전투기를 개발하는 거야. 일본이 스스로 엔진을 개발해서 그 아주 독특한 그 엔진으로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거를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 기술 개발의 끝이 뭐였냐면 호놀룰루 공격이었거든. 아... 근데 그 연구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엔진 만드는 연구가요? 엔진이에요. 바람이 분다. 그거야? 네. 이거는 그때 나왔을 때 되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바람이 분다랑 그 다음 공간은 자꾸 그 자기네 나라 그 궁극주의 옹호한다는 식으로 해서 맞아요.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아서 한번 저도. 나중에 봐보려고. 난 왜냐하면 봤어. 제로센이라고 일본 비행기 만든 그 전쟁에 쓰려고 전투기 만들던 엔진 만들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우익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기 우리나라 말로 빨갱이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긴 근데 소재 자체가 일단 선택을 하면 또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전쟁을 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이 기술 개발의 연구에 자기가 그 사람이 열정을 쏟으면서 더 멀리 더 힘있게 논리 있잖아. 이게 무기가 된다는 생각보다 연구한다는 데에 이 사람의 공을 치하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국산 무기를 뭐 만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한테 되게 반감이 있잖아. 그게 좀 위험하지. 그쵸.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는 못 갔다는 아무리 저 좌파 지식인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제대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니까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소사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그치.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유키즈에 무기 연구원이 아, 나왔었죠. 나왔어. 더 배우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띄울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고 그거를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국력이 낮고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 안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막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들었다. 나는 그 사람의 입장과 여기 전투기의 엔진을 만들던 그 일본인의 이야기와 이 사이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가해국가와 피해국가라는 사실이 있는데 나란히 둘 순 없지. 근데 약간 나는 좀 그런 가치관이 되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 이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얘기에 그런 딜레마가 있대. 이 무기를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개발해서 어딘가에서 쓰인다라고 해서 얼마나 끔찍해 그게. 그렇잖아. 살상용 무기인데. 근데 그거를 자기는 무기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방어벽이 쳐진다라는 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 모든 사람에겐 자기의 그게 필요하니까. 각자 다 다른.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랑은 다른 얘기인데 순수하게 과학자들은 자기 연구를 돈을 투자받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무기라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그치. 양의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에 저기 미국에서 로켓 우주 비행선 로켓 만들 때 만들었던 과학자 까먹었는데 이름.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과학자인데 이제 데려와서 그 사람은 순수하게 이게 뭐 나중에 미사일이 되건 관심 없고 로켓을 만들고 싶은 거야. 돈을 대준대. 로켓 만들어야죠. 그냥 정말 순수한 과학자 그냥 그 마인드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나쁜 짓이 되던 그런 거에 도덕적인 개념은 전혀 그렇죠.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 자체 탐닉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때 좌파 지식인 같은 이런 그렇죠. 사고를 했던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건, 그건 최근작인데 왜 지브리 같은 경우에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것도. 초창기 작업인데 이제 그래도 옛날 작업인데 그것도 이제 왜 피해자 행세하냐 하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소사가 일본에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가해한 건 계속 속 다 빼고 자꾸 피해받은 얘기만 사실. 전달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나 히로시마 그림책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죠. 아. 그걸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내냐. 자기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짓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피해자 행세하는 책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내냐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죠. 근데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반성 되게 많이 했어. 왜냐하면 그 데이터력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식으로 폭탄이 떨어졌는가를 거의 시간과 그 인물과 연구진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끌고 가는데 야 그만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6.25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치 그런 그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면서 넌지시 얘기하잖아. 우리는 모두 피해자야. 누구도 갈 우리는 모두 피해자야. 폭탄은 없어져야 돼. 평화를 누리자. 아주 이렇게 고조되는 게 없이 보여지고 있거든. 그걸 누가 노라고 얘기하겠어. 안 그래? 다만 그걸 기획하고 낸 쪽이 일본인이라는 거지.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복잡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전쟁이 이미 많이 기운 상황에서 미국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냥 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여지를 준 거죠. 미국이 이미 본토로 이미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있을 정도의 지경으로 다 발렸는데 거기다가 핵폭탄을 쏴버렸어요. 물론 이제 쟤네가 무지막지하게 저항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빨리 끝내려고 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핵폭탄 자체도 또 그렇죠.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왜냐면 실제로 써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을 했으니까 한번 딱 두 번 쓴 게 인류 역사상 뭐 거의 써보자 이렇게 해선 안 될 비극이라는 부제가 있어 히로시마 그림책에 그 부제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아, 왜 이쪽으로 올라왔어 우리 안노상의 그 아니야 그게 유럽을 그냥 좋아하시는 것뿐이지. 아, 유럽 덕후일 뿐. 부채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수많은 200여 권의 그 책 중에는 그런 일본 전통 문화나 옛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책들도 있다. 예, 단순히 그냥 소울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첫 책에 약간 그런 동경의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처음에 되게 끌려갔었거든요. 이 사람의 그림책에.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 몇 년 지나면서 좀 질리더라고. 그러니까 방식도 되게 비슷하면서 이렇게 이 유럽 옛날 풍의 이런 그림들이 조금 좀 이렇게 너무 달달한 사탕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 안 보기 시작하면서 그냥 안넘이쯤에서는 그림책에는 거성이긴 한데 옛날 거장 지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내가 이렇게 계속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 감성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여행 그림책은 나도 되게 좋았어. 오랜만에. 근데 또 한 이 9권을 연달아서 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도서관에서 여섯 권 빌려서 보는데 힘들어요. 네, 영구까지는 좀 버틸만했어. 3권까지. 아, 그다음부터 좀 퍼지더라고. 아, 안 되겠다. 야, 여행을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여행 오래 하면 집으로 가고 싶었냐 이제 그런 마음인 거지. 그래서 가끔 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여행할까. 이번에는 한번 스위스를 가볼까. 그래서 스위스 편을 빌려다가 보시고. 맞아요. 갔다 와서 봐야지 또 재밌지 않을까요? 보기 나서 보고 와서 이게 가기 전에 보고 가서 체험하면 더 좋지. 그렇죠. 그게 간접 경험이 되게 세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보면 좋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림도 명화집에서 맞아. 맨날 보다가 실제 그림을 맞아. 보면 더 감동이. 오 내가 아는 그림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괜히 모나리자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애들... 문제는 나는 지난번 이게 내가 그림으로 봤는지 실제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여행을 너무 자주 다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의 경험이 거의 없어서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여기가 거기구나. 근데 모든 거를 간접 경험을 한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 그 증폭되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은 늘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간접 경험을 늘려서 맞아요.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폭감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게 공부의 목적이지 않나. 일본 무슨 방송에서 다큐를 옛날에 만드셨더라고요. 안노 작가님. 아, 그래? 그래가지고 오. 그 홈페이지 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눌렀더니 우리나라는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진짜 내가 맑기도 못 알아듣지만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림만 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그리시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아, 아쉽네요. 근데 너무 그렇지 않아? 펜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붓으로. 안 궁금하신 거예요? 띡띡띡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뭐 그림 방식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큐는 못 봤는데 이제 다른 건 봤는데 유명한 그 고흐가 그린 교회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림. 거기서 수채화로 교회를 그리고 있는 영상을 봤어요. 수채화로 스케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싹 펜선을 이렇게 해주고 야 해주고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저거 명화 위치 그렸던 것도 가서 직접 보고 그리시고 이런 거 보면. 그거 되게 재밌는 일이다. 그러니까 명화를 현장. 보고 그 현장에 가서 네. 그리는 거. 그 앞에 그 교회 앞에 이제 고흐 그림이 있고 설명서 돼 있는데 네. 거기 앞에서 그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행객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하시나? 그래서. 그렇겠지. 우리나라에 아무튼 많이 소개되지가 않아서 그리고 저희도 이 정도면 많지 않나요? 저 도서관에서 빌려 두 군데서 그냥 풀로 빌려가지고 지금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쭉 돌아보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한 면만 보는 것 같은 아쉬움이 또 들기도 건, 하고 근데 이게 선생님이셨어가지고 사실 아이들을 가리키는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람용 그런 그림책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맞아요. 하는 의도를 가진 논픽션적인 그림책을 만든 거잖아요. 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는 업자들은 좀 주목을 했을 텐데 또 관심이 없는 업자들은 또 잘 모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비룡소 사장님하고 저기 한림 사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이 소개했어.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안노 미츠마사를 또 너무 멀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좀 더 오래오래 좀 기억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생감자 오랜만에 오니까 어땠어요? 예? 뭐 또 매번 느끼는 거잖아요. 준비해올 때. 아, 내가 이 팟캐스트에 떠나서 다시 안 돌아올라요. 또 이거 막 파고 있어, 집에서. 책을 막.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말로만 들었던 그 사전조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면 했지만 늘 이러고 있는. 아, 이래도 돼.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사실. 이거 뭐 이상한 그림책 말고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 상감자는 늘 과도하지만 그래도 언론으로서는 자세가 되게 좋지 않나. 네, 훌륭하십니다. 그럼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옛날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게 이게 한 50%는 틀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정정해 주세요. 네. 댓글로. 네. 아,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작가의 책을 조금 같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읽게 되면 약간
이상하게 별로 안 좋아했다가도 좋아지게 되는 맞아, 맞아. 그런 나도 경험을 좀 그래.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안노미스마사 작가님이 되게 더 이렇게 좋아지는 계기에 어떤 수다를 우리가 떨지 않았나 싶고 저도 여행 그림책은 사서 가끔 여행을 떠나야겠다 오늘 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이렇게 쉽게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오래오래 남아서 이대로 보면서 계속 찾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지 않나. 또 수학 그림책도 요 수학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다루시다 보니까 거의 불변하시거든요. 그쵸. 되게 오랫동안 남거나 아니면 이제 후대 작가들이 응용해서 현대화시키는 또 그런 또 물꼬를 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생감자 반가웠고 또 우리 안노상 돌아가셔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책을 꺼내보는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썰렁한 개그가 혼자 떠올랐어. 뭐? 안노상 안농. 실망이에요. 사전 조사로 올라온 존경심이 푹 사그라들어.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분을 추모하고 그걸 이어가는가도 되게 지켜볼 만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끝. 아름다운 마무리였어. 안놈으로 파괴된 이 분위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